강의적이 대찬 이중장부 갖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. 퇴근 시간 지나서 정부장하고 만나는 걸 봤습니다. 정부장이라면 구내식당 담당자 아닙니까? 네. 조사해봤더니 대찬이 구내식당 운영까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식당 설비 투자 명목으로 몇 억도 빼돌릴 수 있죠. 정부장은 영수증 발행해서 본사 돈 빼돌리고 강부장은 그걸 대찬 수입으로 만들어서 세금 신고하고 안전하게 세탁된 돈을 회장님께 드렸을 겁니다. 증거를 찾아보세요. 일단 각종 경제지에 가맹점 모집 홍보 기사부터 실으세요. 예, 뭐 연락 다 했습니다. 법무팀에서 나온 수정 문구입니다. 출발합시다. 다녀들 오세요. 강 부장님은 레스토랑 가기가 좀 거시기 하겠어요? 금 사장님께 오랜만에 인사드리겠네. 또 가자. 대표님, 차 좀 같이 타고 갈까요? 그러시던지. 회장님 뜻대로 판을 키우긴 했지만 사장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. 당연히 반대할 줄 알았는데. 자, 여기도 사인하시죠. 자네는 아까부터 계속 의대 문자를 보내는 기고. 정원이한테 우리 계약 잘 돼간다고요. 그 밑에 단서조항 잘 보세요. 만일 사장님 건강 등 문제 발생으로 계약이 파괴될 땐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. 저 그건 관례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입니다. 사장님이 잠깐 후각장애가 있었다는 걸 회장님께서 아시고 첨가된 내용이잖아요. 후각장애라니, 그 없는 말 좀 그만 만들어. 여전히 뒷북만 치시네. 정말이야? 처형 머리 다치셨을 때 붓기 때문에 신경이 잠깐 눌렸다가 이틀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셨어. 그때 만약 잘못됐다면 이 프로젝트는 당연히 엎을 작정이었고. 문제는 한 번 일어난 일은 또 일어나니까. 제가 그거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요. 그래, 그 말이 맞다. 정상으로 돌아왔어도 밝히는 게 도리지. 이 강 부장이 일을 야무지게 잘하네. 장인어른 진짜예요? 예? 너희 아버지는 늘 멋지시네. 호각산실 같은 엄청난 비밀을 들켰는데 당황하진 않으시고. 가죠. 천천히 오세요.